동의가 되세요? 동의가 안 됩니다. 왜? 모르니까. 뭘 모릅니까? 이 통일을 우리는 모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개성공업지구 전재단 이사장 김진양입니다. 군단 체제가 가리고 있었던, 이미 좋아했던 우리 보편적인 우리 사회의 많은 성원들이,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식화된 이미지 속에서의 북한. 적대적 군단 체제가 규정했던 이미지로서의 호시탐탐 적화야의 걸로리는 나쁜 놈들로서의 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70년 남과 북의 분단 체제. 분단 체제는 전쟁을 못 끝내고 있는 휴전 상황 속에서의 관계입니다. 군사적으로 전쟁이 안 끝난 상대방은 적이에요. 그런데 헌법적 가치에는 평화 통일을 또 대상이기도 해요. 북은 어떤 사회예요?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다만 그 사회가 작동되어지는, 운영되어지는 모습이 우리하고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북측을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또 키워드로서 미국과의 전쟁을 못 끝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미국과의 전쟁을 못 끝내고 있다. 즉 북측은 여한 간에 휴전 상황, 즉 전쟁을 쉬고 있는 상황으로서 그들에게는 가장 큰 공포의 대상이 언제 어느 때 미국이 자신들을 공격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북이 모든 도발의 주체이고 미국이 공격할 리가 뭐 있겠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의 인식일 뿐, 엄존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북한은 미국과의 전쟁을 못 끝내고 있고 언제든지 자신들은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들을 지배하는 엄청난 가치예요. 남북 간에는 근본적으로 군사적 충돌, 전쟁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사라진다.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개성공단을 만들게 된 배경입니다. 개성공단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어마어마한 평화가 만들어진 공단입니다. 어마어마한 경제 번영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남과 북에 6만의 노동자들이 항상 같이 있다 보니까 안보가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곳입니다. 6만의 남북의 노동자들이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선험적으로 먼저 통일 문화의 미래적 가치들을 담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곳인가? 적대적 분단 체제 속에서 휴전협정, 전쟁도 못 끝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남과 북의 노동자들이 같이 생산을 하고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웃고 떠들고 놀아요. 일을 하면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일반인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만나보면 왜 이들은 이렇게 정이 많은지,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은지, 왜 지구지선하게 남쪽 사람들을 내 형제 자매입니다, 동포입니다, 왜 적대합니까? 이걸 너무 진실하게 얘기를 해요. 그건 가식이 아니에요. 그때 느끼는 감정은 이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적대하고 폄훼하고 지질이 루즈로 혐오했잖아요. 미안해. 이것을 확인하는 공간이 개성공단이에요. 다만 우리는 몰랐을 뿐입니다. 그런 것 자체가 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학교 교육 속에서, 제도 교육 속에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북측의 교육을 진짜 모르죠.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죠. 우리가 북측의 교육하면 뭐 그냥 세뇌 교육은 알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진짜 자신만만하게 전 세계 어디에라도 좀 내놓고 싶어 하는 게 뭐냐? 교육이에요. 가장 집중하는 교육이 윤리, 도덕, 공동체성 교육입니다. 북측의 학교 교과 과정에서 가장 많은 수업 시술을 가지고 가장 열심히 가르치는 교과목이 뭘 것 같습니까? 과학기술입니다. 왜 과학기술을 압도적인 많은 수업 시술을 할애해서 가르치느냐?
미국과의 전쟁을 못 끝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상적인 미국의 경제 봉쇄 속에서는 모든 수출입을 다 막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전쟁을 못 끝내고 있는 조건 속에서의 자급자족의 자력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것은 자기 기술력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과학과 기술을 진짜 많이 가르칩니다. 국책의 과학기술력은 그래서 간단치 않습니다. 우리는 봤을 때 굉장히 허접할 것 같잖아요. 늘 그런 이미지를 배웠으니까 그게 다 갑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우리하고 진짜 다른 반에 있어요. 한 반에 우리는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다른 애들을 이겨야 됩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한 반에 30명이 있으면 공부 제일 잘하는 1등 아이가 30등한 아이를 붙여줘서 같이 공부하게 합니다. 가르칩니다. 왜? 개인이 아니잖아요. 집단이잖아요. 공동체. 그 학생들은 내 혼자 공부를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열심히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국가의 간성이 되어서 다 이끌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체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교육의 좀 기본 교육 목적이라는 게 좀 다른 건데 우리하고 다른 교육 체계가 있다. 교육 인연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사실은 통일교육은 중요한 교육이 아닙니다. 근본교육입니다. 통은 단순한 통일의 문제가 아니죠. 몰상식, 몰합리, 몰가치를 정상성을 회복시켜주는 과정이죠. 적대를 가르치지 말고 화해를 가르치고 싸우지 말고 착하게 친하게 지내자. 화해, 협력, 나눔, 관용, 포용 이 가치들을 아이들한테 심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적대와 정오, 반목, 질서, 폭력의 담론들을 어릴 때부터 주입했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고 불신이 생기고 아무도 안 믿고 교육이 망가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분단체제의 분단교육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들이 살아갈 미래는 진짜 지난 70년간 분단체제가 강요했던 그런 엄혹한 삶이 아니라 우리 한반도 경제가 폭발하는 전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삶을 그 아이들은 살 겁니다. 왜? 이미 대세에 진입해 있습니다. 요 고개만 넘으면 분단시대가 아닌 평화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전혀 새로운 삶을 살 것이다 확신합니다. 그것을 좀 더 빨리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서 통일교육, 평화교육이 진짜 필요하다.